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시죠? 여기에 계속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집중을 계속 해야 되니까 머리가 막 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뇌가 막. 그러니까 막그 뇌에서 막 엄청난 그 과부하가 막 걸려서 열이 막 나고, 막 그래서 열이 나고 그러는데, 이런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실전에서는 계속 집중해서 뭐 그냥 그 문제 풀어내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막 문제 풀다가도 뭐 어떤 때는 딴 생각이 나더라고. 막 잡생각 나고 막 그럴 때도 있어요. 막 그냥 집중해서 푸는 그 트레이닝을 하셔야 됩니다. 13번부터 보시니까, 자, 23페이지, 자, 13번부터 봅니다. 오른쪽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허가받은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취득세는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 교부일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시 사용 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이다. O, X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포함해서요. 과. 법령이 정하는 일정 면적의 부수토지 양도리나 소득은 비과세한다. O, X요. X입니다. 뭐 때문에 틀렸어요, 이거? 그렇죠. 항상 여러분 고가주택 포함해 제외요? 제외입니다, 여러분. 항상 고가주택 제외고요. 자, 그래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제외과 부수토지 양도리한 소득은 원칙 비과세입니다. 근데 고가주택 때문에 틀렸고요. 그 다음에 15번 봅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한다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비과세한다. 예? 자,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경우는 항상 어떤 주택을 먼저 한다냐 포인트입니다. 어떤 주택을 먼저 한다? 일반 주택을 먼저 한다 해야죠. 그래서 일반 주택을 먼저 한다 해야죠. 16번 봅니다. 서울특별시에 1년 보유 10개월 거주한 1세대 주택을 취약 질병에 의한 근무상 형편, 학교 폭력으로 인한 전학 등의 사유로 대전광역시로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양도세를 비과세한다. O, X요. X입니다. 이거 왜 틀렸습니까? 자, 우리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때는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취약, 질병, 근무상 형편, 학교 폭력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고 다른 시군으로 주거 이전했어야 돼요. 이거 근무상 형편은 되는데 상업상 형편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냐, 여기서 틀린 것은 10개월 거주 때문에 틀렸어요. 반드시 뭐 해야 돼? 1년을 거주했어야 됩니다. 1년 이상은 거주했어야 돼요. 17번입니다. 법령이 정하는 장기 임대주택 또는 장기 가정 어린이집 주택 외에 거주주택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O, X예요. X입니다. 여러분, 이 특이하게도 우리가 거주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장기 임대주택이라든가, 또 올해 추가된 게 이제 법령이 정하는 장기 임대주택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정 어린이집 주택 있잖아요. 가정 어린이집 주택이 있어요. 장기 가정 어린이집 주택. 5년 이상 가정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이런 주택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로 봅니다. 그런 거지. 이거 1세대 1주택 특례에서 요 장기 임대주택이나 가정 어린이집 주택 먼저 한다고 같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이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보유기간 중에 2년 보유권도 갖춰야 되고, 보유기간 중에 자몇년 거주해야 돼? 2년 거주 요건도 갖춰야 됩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데도 특이하게도 이 장기 임대주택이나 가정 어린이집 특례에서 비과세 받으려면 몇년 거주해야 한다? 2년은 거주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또 보시면 18번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비과세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자, 토지 건물 무엇을 매매하는 거래 당사자가요? 예? 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매한 거래 당사자가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계약을 실거래계약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 허위계약서 작성했다는 얘기죠? 자, 업계약서나 다운 계약서요. 이럴 때는 해당 자산에 대해서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의 비과세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비과세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양도소득에서는 산출세액과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가격 3억 5천, 실지 거래가액 3억 원, 그 차액이 얼마입니까? 5천. 이거하고 비과세 안 해준다고 계산한 산출세액 3천만 원 비교, 둘중 어떤 거? 적은 금액을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 뭐 한다? 뺍니다. 뺀다. 그래서 이거
몇 번의 정답입니까? 3번의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거 꼭 핵심 포인트는 요 얘기입니다. 토지건물 부동산 권리를 매매한 거래 당사가 허위계약서 작성에 따르면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계에서 자, 요, 저 둘 중 요거 적은 금액을 자,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계에서 뺀다 더한다? 뺀다. 그래서 3번 정답이고 요 허위계약서 작성 사례 문제로 시험에 한번 나왔지만 이렇게 가로넣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또 소수령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요 가로넣기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넘어가시면 19번 보겠습니다. 양가로 1번에요. 1세대 1주택으로서 보유기한이 2년,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해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자, 여기서 말하는 비거주자는 국내 주소나 183 이상 거소 없는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됐다. 그럼 몇 년 보유? 3년 이상인 경우에 양도세를 뭐 한다? 비과세합니다. 이게 원칙이죠? 맞습니다. 양가로 2번과 비교해죠.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요. 취득 당시 조정 지역에 있는 주택을 2017년 8월 3일, 즉 요거 공고일, 그 조정 대상 지역 공고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한이 2년, 비거주자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의 거주로 전환된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한 중 거주기한 몇 년? 몇 년입니까? 자,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2년 보유도 해야 되지만 몇 년 거주해야 돼? 2년 거주요. 자, 2년 이상 거주한다. 그다음에 1세대 2주택 특례 비교요. 쭉 여러분들이 이거 보셔야 되겠죠. 주거 이전을 목적한 1세대 2주택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된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했어야 됩니다. 인터벌이. 그다음에 그 다른 주택 취득한 날부터 몇 년 내? 3년 내에요. 어느 틀 먼저 양도해야 돼? 종전주택을 양도했어야 됩니다. 그럴 때 1세대 주택 양도를 보고 2년 보유기한 요건 같으면 비과세고요. 물론 조정대상 지역 내 같으면 2년 거주도 해야 되고요. 노부모 동거 분양 학과 날부터 몇 년이야? 10년으로 바뀌었죠, 올해? 그래서 10년 이내 둘 중에 아무거나 자 먼저 양도하는 주택 1세대 주택 양도를 봅니다. 혼인함으로 인한 1세대 주택은 혼인한 날부터 몇 년 내? 5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아무거나 1세대 주택 양도를 봅니다. 자, 수도권 밖에 소유하는 주택과 일반 주택이 있습니다. 취약이나 질병, 근무상 형편으로 자 수도권 밖에 소유하는 주택을 취득했을 때 그 사유 해소일로부터 몇 년 내? 3년 내. 3년 내 어느 틀 먼저 양도해야 돼? 수도권 밖에 소유주택 먼저 양도하면 과세입니다.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양도로 보는 거지. 수도권 밖에 주택 먼저 양도하면 과세고. 상속으로 인한 1세대 주택, 아까 양도 시기자는 없는데, 어느 주택을? 일반 주택을. 농어촌 주택 특례도 농어촌에 소유하는 주택과 일반 주택이 있을 때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지. 자, 이거 농어촌 소주택 먼저 양도하면 과세입니다. 그래서 농어촌에 소지하는 상속주택과 농어촌에 소지하는 이농주택과 이농인이 거주했던 이농주택과 또 귀농하기에서 취득한 귀농주택이 있습니다. 자, 농어촌 주택 특례는 이거죠. 그리고 이제 일반주택이 있을 때, 자, 일반주택이 있을 때, 어느 때 먼저 양도해야 돼요?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해야지, 이 농어촌 소재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라고 했습니다. 농어촌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예요. 일반주택, 요것을 이제 먼저 양도할 때, 예, 이것을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로 봅니다. 주택이 두 개인데도 1세대 1주택 양도로요. 자, 그런데 예, 원래 양도 시기 제한이 없어요. 얘네들은 악용의 소지가 없으니까 누군가 죽었어야 되고 자 농사 짓고 있었어야 되니까. 근데 이 귀농주택만 악용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양도 시기 제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2주택 해소 기간 제한이 없는데 단 귀농주택은 그 귀농주택 취득일로 몇 년 내? 5년 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주택 양도로 봅니다. 귀농주택만 악용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농어촌주택 특례에서 양도에 몇 년 내 양도한다 제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장기 임대주택과 장기 가정 어린이집 주택 같은 것은 자 어느 틀 먼저 양도해야 돼?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되고 장기 임대주택이나 장기 가정 어린이집 주택 먼저 양도하면 과세고요. 그 다음에 얘는 특이하게도 얘네들은 비과세 받으려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데도 비과세 받으려면 2년 보유기한 중에 몇 년 거주해야 한다?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있다는 걸 주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한다. 틀리다고 그랬었죠, 아까? 네.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게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입니다.
자, 1세대주택인데 2년 미만 보이는 데 비교해서 봤을 때는 특례예요. 건설임대주택 특례예요.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요. 취득일이 아니에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2년 미만 보였어도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예요. 자, 이 건설임대주택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몇 년? 5년 이상이면 이거 2년 미만 보여도 비과세고요. 2번 1세대 1주택 및 부수토지 일부 전부가 수용을 당했다. 아이고, 내가 뭐 2년 보유하지 않았나? 보유한 거주한 관계없이 비과세입니다. 다만 일부 수용의 경우에 남게 된 잔존 부분은 수용일로 몇 년 내? 5년 내 양도하면 잔존 부분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해외 이주로 세대 전환 취득하는 거나 4번 1년 이상 취약이나 근무 상편으로 국외 거주를 필요한 취약이나 근무 상편으로 해외 출국할 때 요 둘 다 똑같이 출국 1년제 1주택이고 양도리 아니라 출국 1년제 1주택이고 출국 1년제 몇 년 내? 2년 내 양도했을 때 보유한 관계없이 거주한 관계없이 비과세입니다. 출국일부터 2년 내 양도했는지 꼭 확인해야 되고 5번이 아까 나왔던 거죠.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취약, 질병에 의한 근무 상편 자, 학교 폭력으로 인한 전학 같은 부득이한 소양도 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 이전할 때 이거 2년 미만 보여도 비과세입니다. 1년 이상 거주는 꼭 확인해야 돼. 아까 사례처럼 OX처럼 근무 상용편은 되는데 사업 상용편은 부득이한 사로 인정한다 한다 안 하고요. 그다음에 24페이지 그 맨 위에 2년 거주 기간에 제한이 없는 경우 그래서요. 6번을 읽어보면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서 등록과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에 그 임대 의무 임대 기간을 위반했다 그러면은 의무 임대 기간을 위반했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안 되고 의무 위반 기간을 임대 저 그러니까 의무 임대 기간을 위반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하여튼 임대주택은 거주 기간 요건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7번 거주자가 조정 지역에 공고가 있은 날 그러니까 2017년 작년 2017년 8월 3일 그러니까 8월 2일까지 저 8월 3일 그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증빙 서류에 의해서 확인되는 그런 경우에는 이거 거주한 요건 요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조정 대상 지역에 살고 계시잖아요. 조정 대상 지역이어도 1세대주택 비과세 받을 때 이제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만 거주기간 2년 요건을 요구하는 거지 그 공고 있기 이전에 계약이 체결하거나 그랬던 주택은 거주기간 요건 2년 요건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보시고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보유한 계산할 때 소실득의 노동으로 인해서 재건축한 경우에는 공사기간은 통산해야 하나요? 안 해요. 2년 보유한 따질 때 멸실된 주택, 종전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하는 통산하는데 공사기간은 통산한다 안 한다? 안 해요. 2년 기간 따질 때 근데 도정법이나 주택법 같은 법령 규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은 대규모로 공사 벌어지고 우리 집만 공사하는 건 아니니까 공사기간도 통산합니다. 2년 보유한 따질 때요. 자, 20번 적격증빙 등 그래서 1번 자본적 지출액 등이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의 증빙서류를 수치 보관해야 되는데 올해 추가된 게 요 저 짙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에요.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 서류에서 계좌이체 같은 증명 서류 등에서 확인될 때는 그런 때도 저 증빙이 된다고 봐요. 그래가지고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납부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에서 확인이 되니까 넘어갑니다. 양도소득세 이미 부동산 관련 종합소득세입니다. 자 보시니까 여러분 먼저 고급주택, 고급선박, 고급대, 고가주택 비교가 나와 있습니다. 고개를 한번 드시고 여러분들 또 목운동 또 한번 하시고 아이고 반대로도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오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어깨도 돌리시고요. 저도 그 저 한 지난달부터 있잖아요. 지난달부터 그 뭐 그 약간 몸도 조금 이상 막 피로감도 많이 느끼고 또 더군다나 최근에는 막 여기저기서 막 그 뭐 원고 달라는 것도 많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원고 작업해야 되는데 스트레스 받고 일요일날 그래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바람 쐬러 가지 못하고 그냥 집 앞에 그냥 공원 같은 데만 살짝 돌았지 어디 가지도 못하고 원래 저는 일정한 시기가 되면 바람 한 번씩 쐬게 되거든요. 아, 그렇지 않으면 막 미쳐요 막 그래서 막 어디 돌아다니고 해야 되는데 계속 돌아다니지 못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물론 여름 휴가 갔다 오긴 갔다 왔는데 그 이후에 계속 이상하게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 보니까 몸도 그렇고 자꾸 처지고 막 여러 가지 안 좋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한 보름 전쯤부터 이렇게 시험 그 끝나고
곧 시험 보기 일주일 전하고 시험 보기 일주일 후가 저희 그 저 휴가잖아요. 그래서 11월 둘째 주부터 바로 내년도 강의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 끝나고 바로 뭐 촬영하고 무슨 뭐 이제 이 제기하고 그런 거 뭐 하고 회사들하고 연락할 일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토요일 날 시험 보잖아요. 1월 화까지만 이제 3일만 여기 있으면서 그런 것들 이제 일 처리해 주려고 뭐 저 문제 해설지도 보내줘야 되고 뭐 어쩌고 하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작업들 촬영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한 3일만 딱 해놓고 그 다음날부터는 제가 여기 저 강의 딱 시작하기 내년도 강의 시작하기 전까지 여기 국내 없습니다. 그래서 다 예약해놨어요. 예약 최종적으로 다 예약해서 다 해놓고 지금 무슨 생각으로 버티고 있냐면 시험 끝나면 여러분 똑같아. 시험 끝나면 놀러 갈 생각만 하면서 아, 오늘은 힘들어도 그래 한 달 뭐 50일만 버티자 48일만 버티자 이러면서 버티고 있어요. 아, 여러분도 D- 자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용량을 시험 끝나고 나서 아 그때 조금 더 공부 열심히 할 거 아 그때 짜투리 시간을 좀 활용해 가지고 막 그냥 어영부영 하루에 흘려름했던 시간들이 많았었는데 그때 조금 더 볼 걸 이런 후회 남기지 말고요. 짜투리 공부는 부시월은 아까 제가 마지막 합격 비법 하면서 그 중에 이제 압축과 그 다음에 반복이고 그런 관련한 얘기를 쭉 하면서 반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어떤 수험생 보니까 타사 막 어떤 뭐 타사의 어떤 뭐 그런 것도 막 문제도 풀고 질문하고 막 그런 수험생들이 있어요. 아유 하여튼 그러지 말고 지금 우리가 주는 자료 이것만 해도 지금 여러분들을 수습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여기 이제 보시는데 일단은 제가 그 또 한 가지 이제 저 강조한 게 뭐였냐면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야 된다. 마지막에는 합격 비법 딴 거 없어요. 암기사항 같은 건 내가 항상 해야죠. 암기사항은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암기사항 같은 거 중요한 건데 이게 암기 안 되고 그런 것도 헷갈리고 그런 것들은 막 다니면서 저 길거리 다니면서 외우거나 아니면 화장실에서 외우거나 아니면 밥 먹으면서 이렇게 리마인드하고 떠올려 보는 거 머릿속에 떠올려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수업 듣고서 떠올려 보면 리마인드 하면서 머릿속에 깊이 그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떠올려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막 외우고 그럴 때 막 다니면서 외우고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은 기간 후회 없이 여러분들 남은 기간 저 D- 저 남은 기간 동안 하여튼 후회 없이 짜투리 시간 아껴서 하나도 저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최후 일과까지 하나도 더 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외우고 다니시고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렇게 한 다음에 시험 끝나고 쫙 해서 쏟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교문 딱 나서면서 다 잊어버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마음껏 가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가족들하고 어디 여행 가지 말고요. 가족들하고 가지 마세요. 피곤해. 그냥 가족들하고 피곤하니까 저 여러분들끼리나 여러분 친한 친구들 여러분끼리 예? 남성분들은 남자 동료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분 동료들끼리 계획해서 어디 놀러 가세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그래야지 그래서 그날을 생각하면서 후회 없이 후회를 남기지 말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자 25페이지 양도세 이미 부동산 관련 종합소득세입니다. 고급 선박 고급주택 고가주택 비교해 보세요. 고급 선박은 지방세 사실상산인데 시가순액 얼마요?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순액 얼마? 3억 원 초과하는 선박이고요. 1억이었다 3억으로 바뀌었죠. 고급주택 취득 당시 시가순액이 얼마? 6억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고급주택은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나눠지고 자, 다 면적 기준도 있고 막 그렇지만 뒤에 끝에 가액 기준이 다 결합하는데 시가순액 취득 당시 시가순액 얼마? 6억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9억 아니고 시가순액 6억 초과. 근데 가액 기준과 결합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단독주택인데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거나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이 설치된 단독주택은 가액 면적 관계없이 무조건 고급주택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 가액기준과 결합해요. 취득당 시가순액 얼마? 6억 초과. 양도세 비과세 배제되는 고가주택은 자 양도당시 실거래가액 얼마? 9억 초과하는 주택이고 부동산 임대업에서 일기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에서도 비과세 배제되는 고가주택은 기준시가로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개시는 아니고 종료일 현재 또는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로 얼마? 9억 1천 원 되고 이건 2번 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을 충족한 고가주택 등기됐고 실거래가에 따른 양도가액 9억을 초과합니다. 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차익 전액에 대해서 비과세를 배제한다. 그래요 여러분들? 예? 고가주택이다 그러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을 갖춘 고가주택이다 그러면 여러분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을 갖추는 고가주택이다. 그러면 실거래가의 9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9억 원을 초과하는 게 고가주택이잖아요. 그래서 9억 초과액 부분은 비과세 배제되고 고가주택은 과세가 돼. 근데 9억까지는 고가주택이 아니라 뭐합니까? 비과세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
1세대주택 비과세금 같은 지금 고가주택이잖아요. 양도차익 전액에 대해서 과세한다. 땡. 9억까지는 비과세. 양도차익 전액에 대해서 비과세한다. 땡이죠. 자, 전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도 아니고 전액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것도 아닙니다. 9억까지는 비과세고 9억 초과액은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비과세금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경우. 그래서 전액 과세도 아니고 전액 비과세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2번 X고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1세대주택 비과세 규정을 정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에 겸용주택인 경우에 주택 면적이 주택 2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만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O, X요. 양도소득세 겸용주택은 세목별 종합에서 했잖아요.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주택 면적이 크면 전부 주택이에요. 주택 면적이 주택 2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거 부분만 주택이고 상가 부분은 과세, 주택 부분 비과세 이거고. 자, 주택 면적이 크면 보다 전부 주택으로 전부 비과세입니다. 건물에 있어서는. 4번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에 의하는 경우로서 장부기타 증빙서로 의해서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을 인정 확인할 수 없어서 추계조사 결정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상 추계 방법은 매매 사례가의 감정가의 환산 취득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한다. O, X요. 에? O, X요. X입니다. 이거 왜 틀렸어요? 지금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을 인정 확인할 수 양도가액을 추계 결정 경정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했어요? 매, 감, 기지 여러분.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추계 결정 경정이란 말이 나올 때 자,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을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을 추계 결정 경정할 때 이런 이 말이 들어가 있을 때 콕 집어서 양도가액이 추계 불분명해서 양도가액을 추계 경정한다. 그럼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한다? 매, 감, 기고요. 매매사례가의 감정가액 기준이니까 순서 바뀌면 틀리고요. 환상가액 들어가면 틀려요. 지금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지만 환상 작년에 그대로 나왔던 거예요. 사실 이거 그대로 작년에 있던 건데 그대로 있던 건데 작년 시험에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양도가액은 매매사례가의 감정가액 환상가액 또는 기준이니까 이런 식으로 아니구나. 작년에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취득가액은 매매사 감정가액 기준이니까 적용한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어떡하네. 이거 콕 집어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계결정 경정하느냐 그러면 매감환기고요. 자, 그래서 환상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이게 추계결정 경정이란 말이 있을 때는 매감환기인데 추계결정 경정이란 말이 없이 그냥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경우인데 납세무자가 추계결정 경정이란 말이 없이 납세무자가 그냥 신고하는 경우인데 그러니까 추계결정 경정이란 말이 없어요. 자, 추계결정 경정이란 말이 지문에 없어요. 추계결정 경정이란 말이 없어요. 자, 그랬을 때 콕 집어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자, 그러면 취득가액을 어떻게 추계해서 정하느냐? 그러면 취득가액 불분명할 때 어떻게 추계를 정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매, 예? 감, 환을 적용합니다. 매감, 환을. 예, 그래서 이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상가액을 적용하는 거죠. 이때는 기준시가 적용한다, 안 한다? 이때는 기준시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매감, 환으로. 추계 결정, 경정, 이란 말이 들어있어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경정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매감환기고. 자, 그럼 환상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땐 적용한다 한다 안 하고 이런 것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구별합니다. 여기서는 추계결정 경정인데 말이 들어가 있는데 양도 당시 실거래가에 인정 확인할 수 없으니까 매감기입니다. 환상가액 들어가 있어. 틀렸죠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매감기죠. 환상가액 들어가서 틀렸고요. 5번 봅니다. 양가로 1번. 다음 중 실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세 계산하는 경우에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포함되면 O, 포함되지 않으면 X를 체크하면서 외치면 체크합니다. 현재가 차린 차금 및 사업자가 공제받은 후 폐업으로 인해 다시 납부한 잔존자에 부과된 부과가 있어요. 또 올해 추가된 게 과세 사업자가 면세 사업자로 전환됨에 따라 납부한 부과세 이런 것들은 자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합니다. 현재가 차린 차금 포함한다 그랬잖아요. 10억을 10년 후에 뭐 10억 똑같이 주면 안 되니까 똑같이 해주려니까 1 플러스 아래 N년을 곱하고 어쩌고 그래가지고 10억 2천이 되면 현재가 차린 차금 어떻게 한다? 포함해. 또 상업자가 공제받은 후
폐업으로 인해 다시 납부한 잔존재 부과된 부가세는 포함한다 안 한다? 이거 포함합니다. 이거는 환급 안 받으니까.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전환됨에 따라 납부한 부가세도 환급을 못 받으니까 이거 포함합니다. 자, 이런 것들 기업법 포함하고. 오. 그 다음에, 자, 부당행위 이산해야 시가초과액은요. X지. 자, 형제지간에 1억짜리를 1억 5천에 샀을 때 시가초과액 5천만 원 취득가액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결론은 여주세요. 시가초과액 포함하지 않고. 그 다음에 디귿번 양도세 신고 작성비용, 공증비용, 계약서 작성비용, 인지대, 중개수수료 같은 양도 직접비용은 어떻게 하고? 포함하고. 도장비용 등 방수비용, 도장비용, 페인트칠하는 도장비용, 방수비용, 도배장판비용, 싱크대 교체비용, 전기교체비용 이런 수익적 실액은 현상유지, 능률유지에 들어간 비용이니까 포함해야 하나요? 안 합니다. 수익적 실액. 방거실 확장공사비용, 샤시 설치비용 같은 자, 자본적지 출액은 포함해야 하나요? 포함하고. 그 다음에 비읍번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 취득 관련한 조세, 법무사비용, 중개수수료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포함하고. 자 재산세, 종부세 같은 보유세 포함해야 하나요? 안 합니다. 재산 종부세 같은 보유세는 포함하지 않고. X. 이응번 이사비용 같은 양도 간접비용 및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포함해야 하나요? 양도 직접비용만 포함하는 거지 양도 간접비용 포함하지 않고 또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이런 것들은 양도와 직접 관계가 없기 때문에 포함한다 한다? 안 합니다. 이응번 X고. 지읍번 봅니다. 개발립 환수하는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농지존용부담금 부담금 중에서 이렇게 개발되고 재건축되는 건 좋아지고 낮으면서 부담하는 부담금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오. 기납부한 상속세 옛날에 상속받으면서 냈던 상속세는 이번에 8대 양도소득 계산 시에 필요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거래 당사자 간의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이자야. 거래 대금이 2억인데 야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라서 대금을 자 이자는 당해 붙이겠죠 15% 이것도 내고 취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포함합니다 근데 T읍번하고 비교해야 돼요 주택구입 시 대출금 이자 주택구입 시 대출금 이자 연체 이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거 포함하지 않고 자 여러분 집 살 때 대출금 이자 또 지연 이자 연체 이자 제때 대금을 못 내서 이런 거 포함하지 않습니다 P읍번 다른 소득 금액 계산 시 산입된 소송 화해비용 감가상각비 또 현재가 차린 자금 상가액 같은 이런 것들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 다른 소득 금액 계산할 때 필요비 산입한 항목은 이번에 팔면서 양도세 계산 시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자, 그다음에 양가로 2번 필요 경비 봅니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필요 경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납부한 증여세. 근데 배우자 집 기밀수간 이율과세 특례 적용될 때는 예외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납부한 증여세 예외적으로 상속세는 포함하지 않는데 2번 비사업자의 부가세 매입세액은 포함합니다. 근데 단 사업자의 부가세 매입세액은 불포함.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요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구해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구하는 거니까 이미 사업자의 부가세는 매입세 공제를 받았잖아요. 부가세를 계산할 때 매출세, 매입세 공제해서 계산했잖아요. 매입세 이미 공제를 받았으니까 이거 양도세 계산 시 필요비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양가로 3번입니다.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 증액과 관련해서 직접 소요된 소송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 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산입한 것을 제외한 금액은 이중지방지원실상 필요경비 어떻게 한다? 포함하고요. 이 경우 증액 보상금을 한도로 해서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이건 맞습니다. 자, 소송 토지 수용당해서 보상금 작다고 보상금 증액과 관련한 소송 화해비용 포함합니다. 6번이요. 고유자가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장기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주 A에 취득한 후 주 A에 양도한 국내 소재 건물 주택 아니고요 관련한 자료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갑의 2018년도 과세기간에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자 취득가액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양가로 1번 갑은 2013년 5월 9일에 해당 건물을 시가인 10억 원에 취득하면서 현재가 차린 차금 1억 원을 제외한 9억 원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얼마를 취득가액으로 해야 돼요? 현재가 차린 차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아까 포함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현재가 차린 차금 1억 원을 제외하고 9억 원을 추가로 계산했으니까 여기 현재가 차린 차금을 포함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취득가액은 얼마가 돼야 돼? 10억 원이 돼야 됩니다. 취득가액은 10억이고
양가로 입은 갑은 해당 건물의 보유한 중에 부동산 임대비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시 6천만 원의 현재 가치하는 자금 상가액과 9천만 원의 건물 상각비를 필요금비에 산입했습니다. 그러면 이중공제 방지원칙상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금비 산입한 요거 두 개 합친 현재 가치는 상가액에 감가상각비 합친 얼마예요? 1억 5천만 원을 이번에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해야 돼? 공제 빼야지. 그러니까 10억에서 취득가액 현재 가치는 자금을 포함한 요 10억에서 요거 다른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금비 산입한 요거 감가상각비나 현재 가치는 자금 상가액에 1억 5천만 원을 요번에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한다? 공제 빼요. 그러니까 취득가액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취득가액은 8억 5천만 원이 되는 거지. 8억 5천. 네. 자, 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8억 5천만 원. 자, 요 문제, 비슷한 문제가 이제 동형모의고사에서 나와요. 1주차부터. 그러면 이제 요거 어떻게 푸는지 알겠죠, 여러분들? 현재 가치하는 자금은 취득가액 포함하고 또 다른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금비 산입한 항목은 요번에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하고? 제외하고. 취득가액에서 공제 빼야지. 자, 10억에서 1억 5천 빼서 8억 5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3번이 정답이고요. 바로 5천. 자, 7번 봅니다. 미등기양도하는 자산의 경우에 장기 보유통제와 양도세 기본공제를 모두 배제한다. O, X요. 예? 네? 맞잖아요. 미등기양도하면 장기공제, 기본공제 다 안 해줘요. 자, 양가로 2번.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에는 비과세 및 감면을 모두 배제하지만, 그죠? 미등기양도하면 비과세도 배제, 감면도 다 배제입니다. 양도차 계산하는 경우에 필요경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 맞잖아요. 필요경비에 공제받을 수 있죠? 미등기양도하더라도 특히 필요경비 계산 공제. 자, 취득가액이 불명해서 취득가액을 불명해서 할 때 취득가액을 축에서 정하게 되면 매감한기 같은 이런 것들을 적용하면 그러면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적용하는데 필요경비 계산 공제 이따 나오지만 어떻게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적용했어요? 필요경비가 계산 공제를 나왔다. 며칠 뒤에 그러면 부정탄다? 3, 7, 1 이렇게 했잖아요. 그럴 때 등기된 토지건물은 취득 당시 기준가의 공제를 3%. 미등기양도하는 토지건물은 필요경비 계산 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몇 프로? 0.3%. 1천분의 3 인정했잖아요. 그래서 미등기양도하더라도 필요경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8번 건물을 미등기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차액과 양도소득 과세 표준금액이 일치한다. 예? 맞잖아요. 미등기양도하면 이따가도 나오지만 미등기양도하게 되면 우리 보세요. 자, 이따가도 나오지만 우리 양도세 과세표준 계산하는 과정 가, 필, 차, 장을 뽑으셔야죠, 여러분들. 소, 기, 과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양도세 과세표준 구했잖아요. 그럼 미등기양도하는 자산은 자, 미등기양도하는 자산은 장기 보유통제 기본제 다 배제되니까 빼는 게 없으니까 양도차액과 소득금액 일치하고 양도소득금액과 과세표준금액 일치하고 미등기양도하는 자산은 양도차액이 건보가 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이 된다. 양도차액 1억이면 과세표준금액 얼마? 1억 원. 이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8번 맞고요. 9번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공제한 금액이다. 가필 차 장, 소지. 기본 공제가 아니라 뭐예요? 장기 보유통제액을 공제한 금액이지. 양도소득금액 계산할 때 양도차액에서 뭘 공제한 금액이야? 장기 보유통제액을 공제한 금액이죠, 여러분들. 이거.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양가로 1번 1세대 2주택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했습니다. 자가 양도하는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과 법령이 정하는 비사업용토지 등기됐습니다. 양도하는 경우에 장기 보유통제와 양도기본제 모두 배제한다. O, X요. X입니다. 왜 틀렸어요? 여러분,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서 장기봉제 배제입니다. 근데 기본공제는 미등기양도만이면 싹 다 깔아주잖아요.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때문에 틀렸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조정대상 지역 외에 소지하는 1세 3주택, 2주택 자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했다. 장기봉제 적용을 배제한다. O, X요. X입니다. 조정대상 지역 외 지역은 1세대 3주택이든 2주택이든 100주택자든 장기제 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였으니까. 조정대상 지역 외에 다주택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장기제. 자, 근데 조정대상 지역 내에 그 소지하는 그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양도했을 때 장기제 배제죠. 기본제는 무조건 깔아주고요. 자, 그래서 양가로 10번은 양가로 1번과 2번 다 X입니다. 그 다음에, 자, 11번입니다. 11번.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을 갖춘 실지거래가액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했습니다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부채 받을 수 있다. 우리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경우는 장기부채 왕창 해줍니다. 배제하는 게 아니라 보유연수세 8%씩 적용해가지고 자 3년 이상 사는 미만이면 양도세액의 83, 24. 그래서 10년 이상이면 최대 몇 프로까지?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일반적인 자산은 10에서 30%까지 공제해 주잖아요. 보유세 3%씩 해가지고 10에서 30%까지. 근데 양도세 과세는 1세대 주택은 왕창 해줍니다. 장기부채 받을 수 있다. 맞죠 여러분들? 예,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하면. 약 12번입니다. 양가로 1번 비거주자가 국내 소유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0년 이상 보유 시 양도세액의 80%까지 장기부채 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OX예요. X입니다. 이거 왜 틀렸어요? 비거주자가요.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할 때 장기 보유공제 적용을 배제하진 않아요. 예? 비거주자도 장기부채 해줘요. 우리 국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했을 때. 근데 다만, 자, 장기 보유공제 1세대 주택에 대한 이 확대 적용, 이거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비거주자는 1세대 주택자에 대해서 특별히 혜택을 주고 그런 이유는 1세대 주택자의 주택이라는 것은 사회와 국가의 가장 기초적인 가정의 보금자리 성격이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건데 이 비거주자의 보금자리 해외에 있는 자니까 이 사람이 양도하는 1세대 주택은 일반 토지 건물과 다를 바가 없다 봐서 확대 적용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30%까지만 해줘요. 양가로 2번 비거주자가 그래서 양가로 2번처럼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국내 소유자는 토지 건물 양도할 때는 장기 공제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적용합니다. 양가로 2번은 O, 양가로 1번은 X요. 확대 적용만 배제합니다. 13번 손흥민 선수가 어제도 고생 많이 하는 것 같던데 3년 6개월 보유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세액에서 공제하여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한다. 그렇습니까?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양도세액의 몇 프로? 10% 공제해줍니다. 4년 이상 5년 미만이면 3, 4, 12. 이런 식으로 10년 이상이면 30%까지. 근데 이거 왜 틀렸어요? 예? 토지 때문에? 아닙니다.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아까 보유연수에서 3%씩 해서 3년 이상 4년 미만은 3, 3, 9는 아니고 몇 프로부터? 10%부터. 이거 왜 틀렸어요? 양도 차익에다가 가필 차장이니까 양도 차익에 공제를 10% 적용하는 거지 차장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양도 차익에다 공제를 장기공제 해주는 거니까 양도 차익에서 공제해주는 거지 양도 가액에 공제를 적용한 뭐 10% 양도 소득금액에 10% 이거 아닙니다.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를 적용합니다. 시험에 두 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10번 양도 차익의 10%입니다. 그래서 X고요. 14번 봅니다. 양수 기본공제는 양도자산의 종류, 보유함 및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를 이용한다. OX예요. X입니다. 왜 틀렸어요? 등기 여부는 관계가 있잖아요. 보유기한이나 자산의 종류는 관계없이 공제해주지만 싹 다 깔아줍니다.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아닙니다. 등기 여부 때문에 틀렸습니다. 15번 양도소득 기본공제입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소득 금액과 토지 양도소득 금액 각각에 대해서 전 250만 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OX요. X입니다. 왜 틀렸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소득별로 각각 양도 기본공제는 이 양도 소득 금액별로 각각 공제해 주는데 소득별로 공제해 주는데 그럴 때 소득 금액별로 공제해 주는데 어떤 소득 금액과 어떤 소득 금액을 별 구별하느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 자산 이거 전부 합친 것에서 1년에 얼마? 250. 주식 양도소득 금액에서 1년에 250. 파생 상품 양도소득 금액에서 1년에 250. 이게 소득표 구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토지 건물 부동산 이런 거는 전부 합쳐서 얼마예요? 250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토지 합쳐서 250인데 각각에 대해서 연 250만 공제는 틀렸어요, 여러분? 세 번째 줄 중간에 각각에 대하여 이게 틀렸어요. 합쳐서 합해서 얼마라고요? 연 250만입니다. 토지하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 건물 얘네들은 합해서 250입니다. 각각이 아니라 양가로 2번 공제 방법 이거는 OX가 아니에요. 동그라미 1번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는 당해 감면소득금액 외에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받은 소득금액 외의 소득금액 중에서는 양도한 순서대로 순차로 공제해주고요. 3번 국내와 국외 자산의 소득별로 각각 국내에서도 해주고 국외에서도 해줍니다. 근데 다만 파생상품은 올해 개정돼가지고 국내와 국외 파생상품 소득금액을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국내 국외 합쳐서 얼마? 250입니다. 그래서 거주자가 국내에서 부동산 등도 팔고 주식도 팔고 파생상품도 팔고 국외에서 부동산 등도 팔고 주식도 팔고 파생상품 팔았다. 최대 기본제 얼마 받을 수 있다? 1250만 원이요. 1250만 원. 자, 왜냐하면
파생 상품은 국내 국외 합쳐서 250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 안 나요? 1250만 원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아. 아이고, 양가로. 우리 16번 봅니다. 양도소득의 구분계산 및 결소금 통산입니다. 양가로 1번, 김연아 선수가 토지와 비상장 주식 파생상품을 양도하는 경우에 각 양도소득 금액은 부동산 등과 주식과 파생상품 소득 금액은 각각 구분해서 계산하고 결손금을 통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구분해서 계산하고 각 소득 금액 발생할,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을 통산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자, 양가로 2번 자산 종류별 양도차손은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소금에서 먼저 통산하고 미공제분은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소금에서 통산한다. 그렇죠, 여러분? 맞습니다. 이것도 세율별 공제 원칙이에요.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먼저 공제하고 남는 게 있으면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에서 결손금 통산하고요. 양가로 3번 2018년 양도한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5년 이내 양도하는 토지 양도소금에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있다 X예요. 없습니다. 자, 부동산에서 발생한 이 일시적 우발적 양도소득에서 발생한 세율별 공제 못한 결손금은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양가로 4번하고 비교해야 돼요. 부동산 임대하여 발생한 결손금. 자, 주택 특히 임대소득에 대한 결손금은 상업소득이라 이거는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요거 양가로 3번 양도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양가로 4번 주택 임대소득 등 요 상업소득 금액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구별합니다. 17번입니다. 거주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양도물건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한다. O, X? X입니다. 국세니까 거주할 때 어디로 가야 돼? 주소지. 주소지 없으면 거주. 주소지여지. 18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예정치고 기한은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다. O, X요? X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2개월이지. 이것도 주의합니다.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아닙니다. 자, 넘어갑니다. 19번입니다. 장사익 씨가요. 여러분, 장사익이 누군지 아세요? 예? 장사익 씨가 누군지. 장사익 씨가 누구냐면 이 시대 최고의 소리꾼이죠. 제가 90년대 후반에 장사익 씨를 처음 노래를 듣게 됐는데 있죠. 뭐 막 옆집 아저씨 같은 아저씨가 그냥 아 지금 엄청 세련되신 거예요. 지금 엄청 세련되고 지금은 엄청 막 그 큰 국가 막 행사에도 나와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엄청 세련된 거고 옛날에는 그냥 동네 옆집 아저씨 같은 양반이 수염도 이렇게 저 막 저기 하고 옆집 아저씨 같은 사람이 나오더니 소리 한 자락 한다고 하더니 소리 하는데 어 제가 그냥 그때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 이 시대 최고 소리꾼 장사익이야. 시험 전날 밤에 여러분들 잠들어 계실 때. 제가 여러분 얼굴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떠올리면서요 눈 감으면 여러분 얼굴 다 생각나요. 진짜요 그러는데 아이고 진짜 여러분들 얼굴 생각나요. 여러분 그 얼굴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면서 여러분 합격을 제가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자가 부르는 동백아가씨 이대 최고의 소리꾼 장사이 부르는 동백아가씨 들으면서 제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자 19번 봅니다. 장사익 씨가 있잖아요. 2018년 4월 13일에 비상장 주식을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 언제입니까? 예? 올해 개정세법. 자, 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였다가 올해 뭐로 바뀌었어요? 반기. 상반기, 하반기, 반기. 반기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4월 13일. 자,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4월 13일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은 언제입니까? 예? 반기 상반기 말일은 6월 30일. 반기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입니까? 8월 31일이 예정신고 기한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그래서 19번 반기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20번 봅니다. 양가로 1번이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계획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기 전에 사실상 잔금이 청산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해야 한다. O, X요. O, X요. X입니다. 요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 허가 전에 대금 청산됐다. 어떤 게 나중인지를 잘 보셔야죠. 허가 전에 대금이 청산됐다 그러면 허가 전에 대금 청산되면 원칙은 양도일이 대금 청산일 양도일 속한다 말일로부터 2개월이 내지만 이런 경우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했을 때는 허가 전에 대금 청산인데 계약이 유효하게 된 허가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몇 개월이요? 2개월입니다. 허가일이 속하는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이거 자 틀렸습니다. 양도일이 속한다 말일로부터 이렇게 돼 있죠? 아니고 허가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2개월이 냅니다. 그래서 X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봅니다. 부담부 증여의 체험액에 해당한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양도 속 예정시고 위하는 그 양도를 속한다. 말부터 몇 개월인가? 몇 개월입니까? 3개월입니다. 나중에 이제 동영 이렇게 했는데 그 몇 번이나 강조했는데도 동영모의고사에서 뭐 동생이 형으로부터 얼마짜리를 증여받으면서 거기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서 부담부 증여라는 말을 빼고 상황만 부담부 증여 상황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 부담부 증여라는 말이 없으니까 또 그걸 또 모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부담부 증여의 경우는 양도에 속한다 말해도 몇 개월 내? 3개월 내에 예정신고해야 한다는 거. 2개월 아니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21번 양가로 1번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는 양도차익이었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그렇죠 여러분. 양도차익이었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 예정신고하지 아니한다.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다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금액이었거나 결손금이 있는 때도 확정신고해야 되고요. 양가로 2번 등기된 토지, 비상용 토지 제외하고요. 건물, 주택 제외하고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조합원 입주권 제외하고요.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과세표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42% 양도세 세류중된다. OX예요. 우리 얘네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유했으면 초과분에 세류중되잖아요. 과세표준 금액 크기에 따라 과세표준 금액이 1200만 원 이하면 6%, 5억 원 초과 금액은 몇 프로? 42%. 맞습니다. 양가로 3번이요. 비섬용 토지가 초과 부진세를 종될 때 얘는 그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였을 때 비섬 토지는 양도세 세율에서 6에서 42% 기본 세율에다가 10% 초과 세율 종되죠? 그러니까 16%부터 몇 프로까지? 52%까지 종된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 22번 예정 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확정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양도에 속하는 발급도 2개월로 예정신고했어요. 다음 연도 5월 달에 뭐하러 또 세금계산, 또 세금계산 달라질 게 없을 때 뭐하러 또 해요.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앞동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종 대상 재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세금계산이 달라질 때 마지막에 합산해서 예정신고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음 연도에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거 맞습니다, 여러분들. 22번은 정확히 알아두시고요. 23번 확정신고 납부의 가산세는 예정신고 납부에 적용되는 가산세와 어떻게 하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신고불손익 가산세, 납부불손익 가산세 똑같습니다. 2번 예정신고 관련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신고 관련한 무신고 가산세가 다시 부과된다. O, X요. X입니다. 예정신고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 확정신고 납부 관련해서 가산세가 다시 부과되고 예정신고 납부 관련해서 가산세 부과된 만큼은 다시 부과되지는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부과되지 않습니다. 24번입니다. 토지 수용의 경우에 양도소득세는 공공용지 보상 채권으로 물납할 수 있다. 자, 수용의 경우 양도소득세 물납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물납 안 돼요. 아무리 꽃이 넘어가면 안 돼요. 물납 안 돼요. 물납 안 돼요. 종부세 양도세는 25번 다음은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에도 등기된 곳으로 의지해서 비과세 감면 장기봉제 등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1번 단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했으나 계약 조건상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일 때 등기가 불가능할 때 그거 정당 사유가 있다고 해서 불이익 주지 않는 거지 단기 할부 조건으로 고려했을 때는 반 등기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등기 의지하는 경우 아니에요. 자, 등기된 것 보는 경우가 아니고 나머지는 이제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에 등기하거나 할 때 내가 미등기 양도한 이유가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미등기 양도했어. 이럴 땐 불이익을 주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등기 의지해서 장기봉제, 기본공제, 비과세 하면 다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3번 1세대택으로서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받잖아 등기가 불가한 자산 불이익 주지 않는다고 그랬죠? 무거수득도 비과세 받으셨나요? 하면서 화장실 계속까지 따라오면서 물어본 수강생이 얘기드렸잖아요. 불이익 주지 않고 등기 유지하고 4번은 일정한 농지 교환분합이라서 비과세 감면 대상 농지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는 하나의 시험을 통과한 애들이니까 비과세 감면의 요건을 불이익 주지 않고 그런 거. 5번 6번은 도시개발법 어쩌고 도시개발법 어쩌고 법률 규정에 의한 이런 경우 불이익 주지 않습니다.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26번입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세 세율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모두 고르세요. 단 고자가 국내 소재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이며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자산은 아니다. 자, 오르면 O, X면 틀리면 X요. 1번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랍니다. 1년 미만 보유한 기타 자산은 초과 누진세를 적용한다.
초과두진 세율 나왔다. 기타자산. 기타자산 나왔다. 초과두진 세율. 좌우지간 뭐라고 그랬어요? 초과두진 세율 적용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기타자산은 골프형권. 골프형권 기타자산 좌우지간 초과두진입니다. 1년 미만 보유했어도. 맞죠, 여러분들? 예. 네, 맞고. 그 다음에 1년 미만 보유한 등기된 상가 건물은 50% 세율을 적용한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기되고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이면 6에서 42%. 1년 미만이니까 상가 건물 몇 프로? 50%. 3번. 1년 6개월 보유하고 양도하는 등기된 주택은 40%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닐 때는 1년 미만이면 몇 프로입니까? 40%입니다. 1년 미만이면 40%예요. 자, 그래서 1년 이상만 보유해도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1년 이상만 보유해도 뭐라고요? 6에서 42%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40%가 아니라 뭐라고요? 6에서 42%입니다. 4번. 초과 두진세를 적용하는 경우에 과세혜택액이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몇 프로요? 6% 적용된다. 그렇잖아요. 5억 원 초과 금액은 자 아까 42%, 1200만 원 이하는 6%요. 과세혜택액 1200만 원 이하는 6%입니다. 맞습니다. 5번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세율 적용시 보유하는 상속개시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맞아요? 상속받은 자산이 있다고도 나오지만 역사가 다 상속개시로부터인데 어느 경우만 세율 적용시에만 상속개시로부터 보유하는 시작하지 않고 언제? 피상속인,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보유한 계산합니다. 예? 여러분 세율 적용시만 그래요. 예. 그 다음에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 세율에 해당할 때는 자 양도세 산출세 중 이거 또 나왔네. 적은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아까 여러분 체크했잖아요. 적은 거 아니고 뭐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5번, 6번은 틀렸습니다. 27번 부당행위계산 부인특례입니다. 양가로 1번에 보니까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당을 부당하게 감식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죠?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뭐로 다시 계산해? 시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 이런 고가 취득 저가 양도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이런 경우에 시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몇 프로요? 퍼센트로는 시가의 몇 프로? 5%. 시가의 5% 이상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거나 시가의 5% 금액으로 얼마? 3억 원. 금액으로는 3억 원 이상. 시가의 5%. 자, 차이가 날 때 조세 부담 감소가 있다고 봅니다. 양가로 2번. 형이 동생에게 시가 10억 원의 토지를 9억 원에 양도한 경우 시가 10억 원을 양도하기로 한다. OX요. 예? OX요. 자, 여러분요. 따져봐야지 특수관계자가 아니고 시가보다 뭐하게 양도했어요? 낮게. 저도 저가 양도했어요. 그러면 조세 부담 감소가 있는지 따져봐야죠. 시가와 대가 차이가 금액으로 얼마? 3억 차이가 안 나죠? 1억 원. 그럼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차이는 따져봐야죠. 시가 10억이 5%면 얼마예요? 5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무엇을 양도하기로 해? 시가 10억을 양도하기로 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잠깐 또 오늘 2시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만 오늘 좀 빨리 들어오세요. 이번에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자, 잠깐 쉬겠습니다.